발라드 곡이 참 힘드네요. 네, 코가 잡힐 것 같으니까. 알겠죠? 자, 여기서는 준비 뒤에 두고 보세요. 자, 다음 곡은 아, 저 코를 훌쩍훌쩍 거리겠네. 일단 추천드려야 될까요? 네. 다음 곡도 글쎄 약간 수험생들을 위한 곡을 부르자 생각했을 때 뭘 할까 고민들을 좀 하다가 아니 뭐 거짓말은 아니잖아요. 뭐. 정답 다 아는 사람 없잖아. 그 중에 한 문제라도 모를 수 있으니까 사실 답이 없었다는 건 뭐 공감은 하겠지만 그 노래는 아니고요. 제가 슈퍼스타 K 시즌 이제 나갔을 때 오디션 생방이 아니죠. 방송에서는 제일 처음 이 곡을 불렀어요. 네, 하늘을 바다라는 네이티 노래를 불러드리면 좋겠다.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가사 자체도 뭔가 소년의 어떤 이제 그 모습을 딛고 일어나 하늘로 날아가라. 그 모습과 이제 어른의 세계로 한 발짝 나아가야 되는 그 수험생들 정말 웰컴입니다. 학교가 그렇게 좋았구나 이제 슬슬 알아갈 때가 됐죠. 어쨌든 그 친구들을 또 생각해서 그 노래를 고르다 보니까 이 노래가 불현듯 떠올랐고 그리고 저도 어쨌든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걸 계기로 지금도 이렇게 가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또 어떤 그런 초심의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또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. 하늘 날아 전해드릴게요. 저